기범이는 귤 까먹을 때 꽃잎 모양으로 까먹나요? 반으로 갈라서 까먹나요? 손가락 길고 예쁘기로 소문난 기범이의 귤 까는 모습을 보여주세요. 기범아 사랑해. 와. 귤 있지 또. 귤 있지. 귤만 있겠어요? 있지 왜 잡아. 자, 잡아. 이거, 아니 귤만 있겠어요. 선해야 되잖아. 아니야 귤이야. 이게 뭐. 파우치 감귤이에요. 갑자기 나 옷도 이런 거 입고 왔는데. 아 오늘 깔이 너무 잘 맞아. 깔이야. 아니 색깔이 기가 막히네. 깃깔 안 해. 깃깔 나. 어마어마어마. 어마어마어마. 나 이거 마음에 든다. 제주공항에서 이런 사람 봤어. 아 나 이 사람 봤어. 어. 자 한번 그냥 귤을 까먹어보세요. 의식하지 않고 까야 돼요. 의식하지 않고. 키 손이 너무 예뻐. 아 이렇게 먹는구나. 아, 여자 손도 훨씬 예뻐. 저는 모양으로 가는구나. 약간 강박이 있어요. 맛있는 것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짜장면 와도 단무지까지 다 까고 먹고. 아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. 이때라. 그러니까 참았다가 아. 침이 아주 입안 가득할 때. 꽃 모양으로 까고 그다음에 반으로 그냥 먹는다. 여기서 잠깐 우리 샤오리들을 위한 캡처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이 충격을 내가 제주 감귤 홍보대사다라고 생각하시고 네. 귤잼 한번 가볼게요. 귤잼. 네. 이거는 가야 돼요. 아니 상큼이 귤. 네. 아니 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어.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자. 여기 진짜 깜빡이가 없어. 알았어요. 그러면 깜빡이 켜고 할게. 어, 오케이 네. 오케이. 자 먼저. 상큼한 귤 하나 둘 셋. 잘하네. 잘해 또. 연기자잖아. 이번에는 부끄러운 귤 하나 둘 셋. 잘 귀여워라. 어, 좋아. 아, 섹시 귤 하나 둘 셋. 오. 왔다. 적당해. 네, 적당해. 나 같으면 혀 나왔거든. 당연하지. 나 제주 감귤에게 영상 편지 좀. 아 뭐가 이렇게 배가 항구를 떠났는데 종착지가 없어 여기는. 감귤아 왜 제철이 겨울이니? 하필 이 추운 겨울에 항상 우리 상큼하게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. 진심이야. 와 진짜 영혼 1도 못 받아. 진심이야. 하우스에 있는 너도 자연산인 너도 제주에 있는 너도 외국산도 모두 모두 사랑해. 정말이야. 진심이야. 정말이야. 예. 진심이야.